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깥에서는 모습이 좀 다르세요? 네, 그럼요. 현재 옆에는 프린트웍스라고 그 영화관인데 예전에 맨체스터가 공장이었던 부분을 개조해서 만든 영화관입니다. 아, 이 백화점이 지금 공장을 개조한 거예요? 네네네. 예전에 막 산업혁명이 있을 때 그때 사용됐던 공장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맨체스터가 네. 그 산업혁명이 처음 이루어진 곳이어서 네. 맨체스터 걸어다니시면은 그 공장 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개조들 해서 쓰고 있어요. 아, 옆에 분 동생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형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는 홍영훈이고 영어로 해주세요. My name is Young. Young, 영이고요? 저는 My name is John. John and Young. John and Young. Young and John. Okay. 이 맨체스터 거리를 걸으면 어떻게 보면 발전을 안 한 것 같아요. 저기 보면 막 미스터 빈이 나왔던 막 그런 건물들 비슷한 거 있죠. 네네.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더 히스토리 쪽 약간 좀 더 멋있어요. 많은 영국인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10일 가면 바로 What did you say거든요. 여기서 What did you say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What did you say? 얼마큼 살았죠 여기서? 저는 이제 4년째 네. 저는 미국에서 7년 살았었는데 네. 미국에서 지금 시간 이 거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네, 약간 치안 쪽으로 좀 위험한 곳이 많고 영국은 그렇게 이렇게 같이 그룹 지어서 다니면은 네.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데 자,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펍 하나 가는데 지금 카메라를 지금 30기가를 쓰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메라가 참 좋네. 맨체스터 노던 쿼터에 있는 킹앤 그레인이라는 펍인데요. Yeah. 그다음 이제 뭐 포테이토랑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맥앤치즈. 맥앤치즈가 뭐예요? 마카로니. 네? 한국말 마카로니. 마카로니 뭐야? 마카로니는 그 파스타 종류 면 종류 자체를 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만두처럼 생긴 거? 치즈 매쉬라고 해가지고 치즈가 들어가는 매쉬. 메인 디시가 이제 바로 이 립스인데 립스 한번 더 뜯어볼게요. 네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아 지금 보시면 목이 이렇게 있죠? 저 영국에서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뭐 흔히 말하는 인종차별은? 인종차별은 제가 아무래도 덩치가 있어서 막 흔히 잘 처음은 그런데 저는 이제 원래 외소했거든요. 그래서 길 가다가 제가 모자를 쓰고 있으면은 두 외국인이 와가지고 모자를 쓱 빼가 이렇게 맞아. 그럼 저한테 와서 아 이제 귀엽다 이제 반응이 막 이러니까 그냥 달라고 하고 무시하고 가야 됐어요. 아, 모자를 쓰고 지나가면 만약에 장난친다 아니 네가 이거 빼봐라 이러고 있는데 만약 뺐다 바로 눈빛이 나와야 돼요. 이제 이 상태로 What did you say? 이러면 끝나요. 그대로 쳐다보세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했어요. 아, 좀 많이 해야 돼. 영국은 웨이트 트레이닝 잘 안 해? 미국 예를 들면 미국은 미쳤어.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가 일단은 쿨한 남자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축 알죠? 네. 운동하기 무조건 해야 되고 그냥 뭐 머스트 두야. 만약에 컬처죠. 그렇죠. 맞아요. 컬처가 아니라 라이프예요. 라이프. 근데 영국은 어때요? 축구가 라이프인가? 축구가 축구 확실히. 네. 영국인들 역시 이거 싫어하잖아요. 사커를 네. 맞아요. 아니 이거 미국 사람들은 풋볼 자체가 미축구라 그래요. 그렇죠. 아메리카 풋볼. 네. 아메리카 풋볼 싫어해. 아 그냥 풋볼. 그냥 풋볼. 축구는 사커래요. 그렇죠. 사커 플레이어래요. 사커 플레이어. 워먼 사커, 맨 사커래요. 아메리칸 풋볼 리그라고 하고 NFL이라고. NFL이라고 그래요. 그냥 풋볼 바로 집어넣어요. 내셔널 풋볼. 이 박아 놨어. 그래서 영국이랑 미국이랑 좀 이런 게 있어요. 막 싸우더라고요. 저번에는. 맞아요. 학생들끼리. 네. 맞아요. 아니 발로 하는 게 풋볼이지. 왜 공을 손으로 잡으면서 왜 풋볼이라 하느냐. 미국인들 막 정합니다. 영국과 미국 자체에 약간 아 있어요. 네. 그런 경쟁심리가 있을 거예요. 경쟁심리도 엄청 많죠. 왜냐면은 미국은 다민족 국가고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미국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 네, 미국이 식민지. 네, 미국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을 엄청 견제해. 식민지였는데 그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뉴욕이라는 도시고 원래 영국에 있는 요크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맞아, 맞아. 그래서 뉴욕이야. 그래서 뉴햄프셔라고 뉴잉글랜드가 많은 게 다른 거예요, 거의. 게다가 또 서로 막 억양이 다르잖아. 다, 언어는 똑같아. Hello. 그렇죠. 맞아, 그렇죠. 오늘 Hello. 이걸로 싸워요.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은 다 노숙하시는 분들인데 강인한 나라에도 불구하고 저런 슬픈 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영국에서 마랑이었습니다. Bye.